너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사주가. 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아. 근데 게을러. 응? 좋은 게 아니, 웃을 일이 아니지. 혼나야 되는 일이지. 게을러. 게으르고, 생각하고 몸하고 따로 놀아. 너 같은 경우에는. 응? 맞아요. 응, 그러니까 장깨만 부리려고 그래. 맞아요. 어? 장깨만 부리려고 그러고, 쏙쏙쏙쏙 이렇게 피해 나가려고 그러고, 뭐를 부딪혀가지고 열심히 하려고를 안 하고, 장깨 부리려고 그러고, 벌써부터 장깨 부려갖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 깨가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깨가 많고, 너는 네가 딱히 할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왜 대장 노릇하고 살라고 그래? 어? 네, 맞아. 대장 노릇하려면 뭔가 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남한테. 근데 너는 딱히 네가 뭐를 해서 나한테 노력하는 걸 굉장히 게을러하고 싫어한다고. 어? 그런 걸 싫어해서 너 같은 경우에는 네 욕심이 그래서 많다라는 거야. 네 욕심. 내가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욕심. 그러고서 뭔가 바라는 욕심. 그런 욕심이 그래서 많다라는 거야. 그 게으른 버릇은 빨리빨리 고쳐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너는 부모 자식 덕이 없는 아이야. 어? 형제 자식 덕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수성가를 해나가야 되는 사주야. 나를 내가 책임져가지고 가야 되는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해서 살아야 돼. 부모가 뭐를 해서 너한테 뭐를 해준다거나 그러지를 못해. 맞냐 안 맞냐? 그럼 것 같긴 해요. 응? 그런 것 같은 게 아니라 맞잖아. 부모님이 너 도와주면 공부했어야지 너. 응? 그리고 네가 학교 다닐 때부터도 그러고. 응? 응. 불량 청소년이었어 너? 제가요? 응. 학교 다니는 거 싫어하긴 했어요. 그치? 네. 응. 그러기 때문에 네 어떤 고집, 네 고집. 네? 네 고집이나 네 인성 자체가 네가 그런단 말이야. 너무 욕심이 앞을 서서 나가는 아이라서 네가 조금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런 게 조금 나와.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는 네가 잘해나가고 어? 주변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칭찬에는 네가 엄청 막 팔짝팔짝팔짝팔짝 뛰는 애야. 네, 조금만 맞아요. 칭찬해도 그냥 팔짝팔짝팔짝 뛰고 굉장히 단순해. 네, 맞아요. 어? 맞아요. 굉장히 단순해. 금방 이렇게 있다가도 있잖아. 누가 막, 뭐, 이렇게 톡 건드려면 팔짝팔짝팔짝 뛰고. 어? 또, 그러다가 누가 뭐 욕하면 또 팍 인상 금방 쓰고. 네. 어? 감정의 기복이 그만큼 심한 거야, 네가. 어? 내 컨트롤을 못 하는 거지. 아직 나이가 있어서 물론 그러겠지만, 네가 네 스스로의 컨트롤을 못 한다 소리가 나와. 네, 맞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네 기분 나는 대로. 네가 남자였으면 한량인 거야.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응. 네. 어. 그래서 너 같은 경우에는 직장의 변동, 이동이 많은 사주야. 한 직장에 오래 있지를 못한다 소리가 나와서 직장을 이렇게 1년 새록, 2년 새록 바꿔나간다. 어? 나이가 그런다. 이렇게 어디 가서 조금 정든만 하면은 나가야 되고, 어? 어디 가서 이제 다 배운 것 같으면 나와야 되고, 어? 네가 그래져. 응. 그게 왜 그러느냐면 네 마음의 어떤 네가 네 스스로를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때를 잠깐 참고 눌러가야 되는데 그때를 못 참아가 네가 욱하는 게 있어 네가. 맞아요. 어? 욱하는 게 있어서 그 욱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후회할 짓을 한단 말이야. 응? 말을 안 들어 처먹어서 그렇다고 내가 말했지? 어? 말을 안 듣는데 그게 되냐? 네가 너를 스스로 컨트롤 못하면서 그러면 남의 어른의 말을 듣던지 좀 이래야 되잖아. 네. 안 듣잖아 너는. 안 들어. 속 썩지 부모님이. 응? 근데도 어찌 됐든 너는 돈 번다는데 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 나이가 어린데, 어? 그러니까 네가 아까 말한 대로 네가 자수성가해 나가는 사주여야 되고, 네가 돈을 벌어서 네가 하고자 싶은 것도 많고, 남의 밑에 있기는 싫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기술을 배워. 기술을 못 배우면 너는 어찌 됐던 그런 생산지 쪽이나 이런 내가 공부를 안 한 것에 대한 어? 그런 걸로 그런 쪽으로 빠져서 살아야 된다 라는 소리가 나오고 응? 무슨 얘기인 줄 알겠니?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싶으면은 옮겨 다니지 마. 그냥 계속
한 군데 오래 있어. 어? 한 군데 오래 있으면서 조금 월급도 나아지고 승진도 하게 되고 좀 직급이 올라가고 이걸 바라고 살아. 어? 네. 자리 뭐 회사 내에서 그렇게 욱하고 승질난다고 툭하고 이것만 내려놔. 그걸 항상 이 이제 수련을 해라. 아가. 어? 네. 네 마음 다스리는 수련을 해. 그래야지 그 순간을 네가 넘어갈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또 네가 후회할 짓을 한단 얘기야.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응, 그렇게 해서 해나가라는 거고 직장에서는 지금 네가 마음의 변동변사가 들었는데 움직이지 말란 소리가 나와. 아... 응? 네. 올해는 너를 네가 발목이 딱 묶여있는 형국이야. 딴 데 간다고 해서도 좋을 일이 없어. 그리고 놀고 가고 쉬어가야 돼.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다녀. 아... 마음 네 변덕 때문에 그래. 응? 그 원래 그만두려고도 몇 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근데 아빠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그럼. 네. 내가 아까 말했잖아. 너는 남의 밑에 못 있는 사주라고. 네. 그치? 네. 그나마 아빠가 그러면은 그냥 있으면 되지. 네. 뭐, 좋은데 왜 그만두려고 하냐고 계속. 너 딴 데 가서 일 못 해. 아 맞아요. 좀 자신 아까 말해줬잖아. 어? 못 하겠어요. 딴 데 가서 말 못 한다고. 네 그냥 히딱비딱 히딱비딱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진짜 욱해갖고 그만둬야 되고 그런다 그랬잖아. 너 네 아빠하고도 욱하니까 그러는 거야. 부딪히니까. 어? 근데 네가 어디 가갖고 저기 직장 못 하니까 그냥 되냐. 그 변덕 그 요랬다 저랬다 저랬다는 그 변덕을 죽이고 살아. 그래야지 네가 살지. 어디 가서 네가 또 어디 가서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냐. 너 나 당장에 나가서 해봐봐. 가갖고 하루 그래 길게 잡아서 일주일 했다고 치자. 너 못해하고 또 나와. 응. 부모 석석이지 마. 왜 부모님들 하는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왜 네 고집에 그러고서 왼수 같은 년소리 듣고 사냐. 어? 네. 왼수 같다고 그럴 거 아니오. 말 안 들으니까.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럼, 그러지 마. 부모님들은 말씀 잘 듣고 살아. 전 보고 다니고, 우리 같이 선생님들한테 뭐 물어봐야 해결할 거 하나도 없어, 너는.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어?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너가 그냥 다 이따가 시집 가고 사는 거야. 어? 너보다 힘든 사람들 많아. 어? 너는 지금 네가 네 복에 겨워서 그러는 거야. 알았어? 맞아요. 네. 인정했어? 네. 인정해. 인정하고 가. 네.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네. 딴 데 가봐야 내 팔자 어디 가서 있지도 못한다. 여기저기 직장 떠돌아다녀야 되고 남하고 가면 맨날 부딪히고 싸워야 되고 부모니까 너를 봐주지. 어? 맞아요. 남이 네가 하는 꼬라지를 누가 봐주냐? 어. 못 봐준단 네. 말이야. 그치? 네. 그러니까 부딪히기만 하고 이래. 이렇게 마음 변산이지 말고 직장 잘 다니다가 시집 가고 그래.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전보로 다니지 말고 알았냐? 네. 니들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잘 살아. 알았지? 네.